안녕하세요. 저는 고양고등학교 애완과 2학년 석혜진입니다. 제가 오늘 촬영할 거는 저희 학교 브이로그예요. 학교 들어가서 사육관리를 하고 이런 수업을 들어갈 거예요. 지금 저희 강아지도 함께 산책 가고 있는데 보이실까요? 하여튼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정문 쪽인데요. 저희랑 들어가 보실까요? 가자 강아지. 얘들아 인사해. 지금 브이로그 촬영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아, 나 자연스럽게 못해 너네? 안녕하세요. 얘는 저희 집 강아지 테리고요. 오늘 촬영을 위해 잠시 도와주러 학교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얘는 쿤이고요. 한 나이는 7살 정도 됐어요. 할아버지 강아지라서 좀 주의가 필요한 아이고요. 안녕하세요. 얘는 저희 견사 마스코트 시로. 완전 어린 강아지고요. 한번 출산을 했었고 이제 견사의 아기를 저희가 직접 받아준 적도 있어요. 얘는 몰랑이고요. 식탐이 많은 스피츠입니다. 저희 과 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과는요, 애견 미용과 애견 훈련 후위 보조를 배울 수 있는 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청소하기 전에 편한 사복으로 갈아입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옷 입고 만나볼까요? 저희가 견사 청소를 하기 전에 이 안에 있는 강아지부터 빼고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강아지는 저쪽 훈련장에 있는 초록색 보이시죠? 그 안쪽에 대기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강아지를 옮기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특성화 고등학교 선택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인터넷에 검색했는데 애완동물 관리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고양고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하면 바깥에 나가면 거의 다 이제 소형견 종류를 보잖아요. 이 학교에 와서는 다양한 견종을 만질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자, 애완동물 관리 기술 2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3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1학년이 기본 과목이랑 전공 수업인 동물 자원을 배우고요. 2학년 때도 똑같이 기본 과목을 배우는데 선택 수업이랑 코스 수업이 있어요. 선택은 이제 다른 과 과목들을 두 개 정도 선정해서 저희가 골라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코스 수업은 수의랑 미용이랑 훈련 중에서 선택해서 듣는 수업입니다. 같은 과만 아니라 타과도 선택할 수 있어서 되게 넓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이게 뭐예요? 수업 시간에 네. 바구니를 만든 거예요. 선택 과목으로 원예 조경 인테리어 과목 중에서 화해 네. 장식 과목 중에 배운 것입니다. 아, 옆에 있는 혹시 이 빵을 누가 만들으셨나요? 제가 만들었는데 선택 과목 시간에 맞는 파운드 케이크입니다. 선택 과목이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선택 과목은 제과제빵이고 제과제빵에서는 항상 이런 빵을 만들어서 본인이 먹나요? 네, 항상 만들어서 먹어요. 이거 3D 페인팅 아니에요? 네. 아. 요즘 대세인 3D 프린팅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고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학교의 선택 과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애완과라고 해서 애완동물 수업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새 과목도 들을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과 친구들이 만든 것과 함께 인사를 해볼게요. 짠! 자, 지금 시간은 개체 관리를 하는 시간인데요. 견사에 다친 강아지가 있어요. 그래서 개 약을 먼저 먹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약을 혹시 어떻게 만드나요? 이 가루약을 여기 보면 이 안에 물기가 조금 있어요. 가루약을 넣고 네. 이 간식으로 섞어주면 돼요. 간식처럼 좋아해요, 이거를. 자, 이번에는 강아지 귀 청소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귀 청소를 왜 하나요? 강아지 귀 청소는 강아지의 건강 상태와 귀의 청결을 위해서 해야 되고요. 이건 겸자인데 솜을 끼워서 저희 다시 해도 될까요? 수정증 미리 껴놓을게. 아, 그래?
이제 이 친구를 산책시킬 거예요. 필요한 용품은 하네스라고 몸에 채우는 줄 같은 건데요. 몸이 당겨졌을 때 아프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거 착용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산책하러 가볼까요? 들어가자. 치러 가자. 가자. 강아지 관리하면서 네. 가장 주의하시는 게 어떤 점이세요? 강아지 관리할 때 기본 위생미용 관리가 귀 청소랑 이제 발톱 깎기랑 뭐 항문안 짜기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기본 관리에 중점을 둬서 주의하는 것 같아요. 강아지 건강이랑 직결된 미용이거든요. 강아지가 어디 아픈지 안 아픈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관리하면서 힘드신 점은 없으세요? 힘든 점이요? 아, 그 강아지들이 이제 말을 안 들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강아지에 맞는 보정법이라고 따로 있는데 그거를 할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힘을 써야 하니까. 싫어. 가자. 옳지. 지금 무릎에 있는 이 강아지가 테이라는 강아지입니다. 이 테리가 나이는 5살이고요. 저는 푸들이에요. 원래 고양 고등학교에 있던 애인데 제가 작년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연이 닿아서 만나게 됐습니다. 반려견을 대할 때 그 강아지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미용을 하든 훈련을 하든 강아지를 만지든 강아지가 무서워하면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우선시해서 생각하는 편이에요. 뭐하고 계세요? 제가 하고 있는 건 미용 연습인데요. 점심시간이나 이제 방과후 시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어요. 제 진로와 연관된 분야니까 좀 더 애정이 가서 자주 하게 되거든요. 제 미용만의 팁이라고 하면 위생 미용에서 팁 드릴 게 있어요. 클리퍼라고 하는 발 미용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게 날이 엄청 날카로워서 살이 찢길 수도 있고 엄청 위험하거든요. 하면 그럴 때 날을 쓴다는 생각보다 발 사이에 털을 퍼낸다라는 느낌으로 퍼주면 강아지한테 상처가 안 나고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저에게 반려견이랑 활력소?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요. 그래서 거기에 진짜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강아지 미용을 하잖아요. 그 견주분이 강아지를 이제 받았을 때 활짝 웃음이 나게 하는 그런 반려견 미용사가 되고 싶습니다.